타카마리라는 음식을 아십니까?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대체 왜 많고 많은 음식 중 타카마리가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됐는지 JM 유튜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타카마리라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 타카마리라는 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일본 사람 입을 통해서 난 처음 들었어.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거리 전부 다 타카마리 집이네. 대기도 엄청 길고. 진짜 저 되게 많이 섰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일본 분들 한번 왜 오는 건지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카마리는 말 그대로 닭 한 마리를 육수에 넣어서 끓여 먹는 한국 음식입니다. 큰 냄비에 닭뿐만이 아니라 파, 떡, 감자 친구를 함께 익히고요. 취향대로 만든 요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요걸 다 먹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죽이나 칼국수까지 끓여 먹어야 다 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진짜로 여기 일본인이 많은지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아,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30년. 네. 뭐, 오래된 음식이구나 이게. 근데 유난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여기가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차지하는 거예요. 오이씨. 일본 말로. 아마 그게 맛있다는 말일 거예요. 예, 예. 냄비째로 나온 닭 한 마리. 테이블 위에서 직접 가위로 닭을 손질을 해주더라고요. 요게 외국인이 느끼기에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닭이 익고 나서 국물 먼저 맛봤습니다. 맛있네. 국물이 투명한데 먹어보면 깊은 맛이 나요. 다음으로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게 또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맛있어. 마침 옆 테이블에 일본 분들이 하고 계셔. 근데 마치 섭외를 한 것처럼 너무 멋진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닭 한 마리 때 도야세 시기 갔다면서. 닭 한 마리 連れてきてもらって 今日初めて人生で初めて食べたんです。 아, 今日が初めてなんだ。今日初めて食べた。一押しのお店っていうことで。そっかそっか。 日本にいる時聞いたことはあるんですか？ 아, 聞いたことあります。で、 日本にもあるんですけど、お店が。 아. でも行ったことなくて。 아. 今 食べたんですね。 食べました。 え、 どうですか？ 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美味しいですか？ 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そうですか。 めっちゃ美味しくて最初は結構怖いかなと思ってたけど怖いかな。怖い見た目が。ああちょっとね骨が出たりね。うん。マシそう。マシそうよ。なんで日本人にもあの人気なのか。人気だと思います。流行ってる。流行ってるんですか。やっぱ韓国ブームから。はい。そうなんだ。韓国料理も。 길이에요. 길이에요? 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누나가 봤을 땐?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고 매운 걸 잘 못 드시더라고 일본인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맵지 않고 보면 고기 국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되게 건강한 느낌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약간 달라. 그래서 뭔가 진입 장벽이 좀 낮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 오늘 이렇게 네. 일본 분들이 좋아한다는 닭 한 마리 한번 먹어보고 물어보고. 집에 가려고요 이제.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